지금 10번을 만들고 있는데, 10번에 지금 보면 J08 해가지고 난간이 나와 있어요. 난간이 J08로 돼 있는데, J08번이 요거거든요. 여기 보면은, 그, 가판 아래쪽에 지금 지지대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부품을 해가지고 J08번이 여기 나와 있는데, 여기도 J08 돼 있고, 똑같죠? 아, 똑같은데 부품이 다르죠? 이 부품 번호가 지금 잘못 나온 것 같아요. J08. 그래서 지금 다 찾아봤는데, 그나마 사이즈가 맞는 게 보시면은, 어딨죠? 아, 여기. 아이런너인데, 아이런너의 120번이 지금 사이즈가 거의 동일하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부품을 사용하긴 할 건데, 다음에 혹시라도 I120번이 갑자기 이렇게 툭 튀어나와 버리면 굉장히 좀 난감할 것 같긴 해요. 근데 지금 이것도 그렇고, 이제 9번 조립할 때도 지금 I45번이 이게 부품이 아예 다르거든요. I45번 자체도 지금 사용을 해서 없는데, 지금 요 부품도 지금 다른 부품이더라고요. 지금 그 K 모델 디테일업 세트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몇 가지가 벌써부터 툭툭 튀어나오는 거 보면, 지금 그 다음 계속해서 지금 많이, 아직도 엄청나게 많이 남아있는데, 살짝 좀 두렵긴 합니다. 이런 실수가 있으면 안 되죠, 그죠? 근데 바로 위에 J08번이 나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J08번이 지금 번호 오류가 나와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상당히 좀 조립하시면서 짜증날 수도 있는데, 일단은 뭐 I120번으로 계속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지금 보시면 이거 방향 자체가 여기가 짧고 그 다음에 여기가 길어요. 그리고 이쪽에 마이너스 몰드 들어가 있는 부분들, 이게 아래쪽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맞죠, 그죠? 그렇게 해서 정상적으로 조립을 했는데 그림 자체가 반대로 나와 있네요. 보시면은 위쪽이 길고 아래가 짧죠? 근데 여기 그림상으로는 아래가 길고 위에가 짧아요. 완전히 반대로 나와 있는 그런 형상인데, 근데 또 여기 사진 보시면은, 자, 여기 10번 여기 있죠? 여기 사진 보시면은 제가 조립한 게 또 맞아요. 방향을 맞춰서, 그림하고 맞춰서 보면 아래쪽 그 왼쪽 편이 좀 짧고 그 다음에 오른쪽이 좀 길죠. 이게 또 맞습니다. 이거 그림 자체도 설명서 매뉴얼에는 또 반대로 나와 있는 그런 오류가 또 있네요. 어쨌든 그래서 지금 바로 딱 보자마자 또 이건 뭐지 하고서 당황했는데, 뒤쪽 실제 사진 보니까 또 제가 작업을 한 게 또 맞습니다. 어쨌든 요대로 해서 다시 조립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